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보다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. 뭘 궁금했어? 어떤 거냐면 그 연예인 분들 중에서 여자 연예인이에요. 여자 연예인 분들 중에서 결혼을 세 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. 하고 내가 이게 가능할까? 이게 하고서 내가 봤어요. 봤더니 대표적으로 이상하 씨랑 이하연 씨가 그렇게 됐는데 그분들 팔자가 똑같은지 신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때요? 제가 봤을 때 팔자가 똑같다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네. 팔자 좀 비슷한 면이 있죠. 왜냐면 두 분 다 성향이 좀 너무 강하세요. 네. 여자 치고는 네. 성격이라던가 자기주장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런 네. 부분이 좀 강한 면도 있고요. 남들이 그냥 타인이 봤을 때는 성격 좋다라고 할 거예요. 털털하고 그리고 좀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좋다라고는 보여지지만 같이 옆에 사시는 남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고집이 세다, 욕심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한다 그리고 예, 좀 피해의식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부끼리 사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. 또 그런 분들이 남들한테는 또 이렇게 좋게 보여지는 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 눈에 또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일 거예요. 그렇지 않아요? 털털하고 성격 좋다, 화끈하다. 아 저보다 연상이라 저는 별로 안 좋아. 아니, 웃기지 마시고. 저보다 연상이라. 연하 좋아하시죠? 동갑이라든지. 동갑이라든가. 어쨌든 그거는 뭐. 상관이 없고 그분들은 그래서 또 자기 본 남편이랑 또 실패수가 있다 하더라도 또 쉽게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분들이 어쨌든 많이 끄는 도화살이라는 게 있어요. 아 그래요? 그분들이 그리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. 남들이 보기에는 예뻐 보이고 그게 되게 좋은 이미지로 보인다. 자기 주장 세고 자기 할 말하고 당당하고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데 또 막상 옆에 붙어서 살면 또 그게 아니거든. 힘들거든.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. 이거 내 얘기 같은데. 큰일 나요. 왜 큰일 날 소리. 네. 그러면서 감당하기가 힘드니 또 이 여자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을 못하고 굽히질 않거든요. 내 말이 다 맞거든. 그리고 원체 사주가 우리 왜 무당들이 흔히 말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. 여자 사주가 세면 남편이 조금 잘 안 된다든가 힘들다라든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았을 때 또 남편분이 좀 애로사항이 또 많았을 것 같아요. 금전적이라던 부분이라든가 일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어쨌든 간에 아마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없지만 외국으로 봤을 때는 다 남편을 여러 명 두고 살 수 있는 알리처 나부제 네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그 분들이죠. 두 분 다 아 네. 항상 남자들이 많이 따르는 건데 이제 왜냐하면 남자분들도 소심하고 이렇게 주눅들어 있는 여자들보다는 네. 당당하고 내가 밖에서 활동하고 하는 여자들도 좋아하지 않아요? 안 가리지 않나? 여자 남자들은 아 그래요? 근데 그런 여자들은 보통 호감이 더 많이 가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. 혼자 찌그러져 있는 울고 막 그런 여자들보다는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호감도가 있고 또 아무래도 그런 도화살이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또 남자들을 또 홀릴 수 있는 거죠. 순간에.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거죠. 오래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팔자는 비슷하다? 네. 그런 기운이 없다라는 거죠. 순간에 땡기는 힘은 있어도 그 저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런 분들은요? 네. 근데 이게 뭐 일반인들이 이런 분들이 오면 뭐 도화살을 풀어라 뭐 남녀분 합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면들이 많죠. 아 이런 분들은? 네네. 일단은 이제 그분들 두 분 다 팔자가 비슷하다. 네. 그리고 두 분 다 좀 신의 가물도 있다. 아 두 분 다?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 얘기 같네요. 일단은 알겠습니다.